반갑습니다 여러분.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안 씻은 몰골로 영상을 왜 찍게 됐냐. 제가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안 씻었거든요. 안 씻은 이유가 뭐냐면은 염색을 하려고 안 씻었습니다. 머리를 염색하기 전에 안 감으면은 두피가 약간 잘 보호되고 뭐 그런 좋은 게 있대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한 세 달 동안 안 씻었고 오늘은 영둥이 염색하기. 어떤 색으로 염색할 거냐면은 잘 보시면은 보루블랙, 보루블랙으로 염색할 거고요. 왜 블루블랙으로 염색하냐? 제가 지금 탈색을 몇 번 하고 염색도 몇 번 한 상태인데 머리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이제 좀 검은색으로 하고 싶은데 또 탈색을 했는데 검은색을 하긴 좀 아쉽죠. 그래서 좀 어둡지만 또 검은색 느낌도 나고 좋은 색깔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블루블랙으로 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어디 거냐면은 꽃을 큰 남자, 아니 꽃을 든 남자의 염색인데요. 거의 영둥이네요. 열어보면은 샴푸랑 그 뭐라 그러지? 린스 같은 거 그거 있잖아. 그 미끌미끌한 거. 린스 말고 뭐라 그러더라? 그거. 네, 그거 들어있고요. 그리고 사용 설명서도 들어있습니다. 사용 설명서랑 몰라 이거 뭐랑 이거랑 섞으면 될 거예요 아마. 이거랑 이게 들어있습니다. 연모제, 산화제. 더러워져도 상관없는 복장으로 염색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이거 제 유일한 브랜드 옷인 챔피언인데 그냥 이거 입고 할게요. 아 이거 장갑도 안 줬냐? 장갑 줬지? 아, 설마 장갑을 안 줬겠어? 아이, 제가 또 집에 장갑이 없거든요. 자 그럼 우선은 이 비닐 봉다리로 몸을 감쌀게요. 아 꽃이 큰 남자 좋네 이거. 다 있네. 자 비닐 봉다리를 몸에다 감싸줍니다. 들어있어요 이거는 여기 안에. 2번 통에다가 1번을 섞어주도록 할게요. 네, 넣고 잘 흔들어 달라고 합니다. 아주 아름다운 빛깔이네요. 네 이거 읽어보니까 제가 근데 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. 요즘 이제 혼자 하기 편한 게 그 버블 그건데 이게 버블이 아니네요. 그래서 여기다 발라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. 좆된 것 같아요. 그치만 영둥이는 혼자서 다 해낼 수 있습니다. 수술을 진행하지. 이 빗에다가 넣는데 자 여기서 꿀팁을 보자면은 사용법에도 적혀있듯이 앞머리가 좀 더 상해 있어가지고 염색이 빨리 먹는데요. 그래서 뒷머리부터 앞으로 스르르 오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염색을 시작할게요. 어떻게 하는 거지? 일단은 짧게요. 나 무서워 손 떨려. 그냥 하면 되나? 나 모르겠어. 그냥 일단 묻힐게요 봐. 나 진짜 모르겠다. 망한 것 같아. 그냥 손으로 하면 안 돼? 이거 그냥 손으로 하면 안 돼요? 야 나는 손으로 할래. 잘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봐주실래요? 이게 원래 약간 살짝살짝 들어서 안 해도 다 해줘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못 하겠네. 그리고 이렇게 살짝살짝 들어서 해줘야 돼. 진짜 모르겠어 되고 있는 건지. 뒷머리 한 게 너무 어려워. 버블은 그냥 비닐장갑 갖고 이렇게 막 비비면 되거든요? 아까랑 색깔이 달라졌어. 아니 이거 잘못 섞은 것 같아 내가. 지금부터는 지금 떡칠 좀 할게요 그냥 막. 자 이런 사이사이 그냥. 비닐 장갑으로 할게요 그냥. 다 바르고 나서 이 빗이 있는 이유를 머리에서 빗질 한번 해주면 좀 멋있어지나? 안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되네요 빗질이. 아 빗질하면 더 좆같아지는구나. 네, 빗질은 하지 마세요. 네, 지미 뉴트론입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기다릴 거야 진짜. 아 나 진짜 잘 기다려. 기다려.
네,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가는 중인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눈썹을 탈색해서 약간 누런색 갈색이 돌고 있어요. 근데 머리가 시꺼매져 버리면은 약간 안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눈썹에도 염색약을 약간 발라줄 생각입니다. 근데 이게 좀 독해서 약간 눈 주변이라 좀 위험하거든요. 그래서 바르고 눈을 감고 좀 있다가 바로 샤워랑 같이 다 닦고 올게요. 네, 그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. 눈 주변이라서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. 가뜩이나 제가 눈썹이랑 눈이랑 이렇게 바로 붙어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염색이 진짜 눈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고요. 이게 지금 살짝 어지럽거든요, 눈이.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. 독합니다. 한 5분 남았어요? 한 5분 정도 있다가 샤워까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씻고 왔고 한번 네, 로션 바르고 머리 좀 한번 말려볼게요.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아요. 여기서 보면 거의 검은색인데 아마 말리면 좀 파란색 빛이 좀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눈썹도 옛날에 그 짱구 눈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고데기질 끝났고 간단하게만 해봤어요. 지금 머리 염색하고 바로 고데기질 하면 상할까봐 살짝 해봤고 영둥이 흑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약간 이제 머리 조금 더 기르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이 머리 비는 것도 그렇고 이게 빗질을 해도 빈 게 안 채워지거든요. 잘 이 머리 비면 좀 안 이쁜데 뭐 괜찮은 것 같고. 네, 아무튼 오늘 영둥이의 염색 한번 해봤는데 사실 좀 미숙한 점이 많았어요. 제가 버블 염색밖에 안 해봤는데 이번에 직접 도포하는 그런 염색을 처음 해봐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생각보다 결과는 잘 됐어요. 네, 뭐 빈틈 없이 노란 부분 없이 잘 됐고 좋은 염색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유익한 영상을 최대한 찍어보도록 노력하는 영둥이, 껌둥이, 몽둥이, 막둥이, 사랑둥이, 영둥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흰둥이도 있어요. 흰둥이.